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관리 네 번째,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각 파트별 개발, 디자인, 기획, 사업관리 등 업무를 세세히 분담하여 일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개발 파트, 기획 파트, 디자인 파트, 사업관리 파트 다 파편화 시켜가지고 어떠한 업무를, 어떠한 문서를, 어떠한 개발을 진행할 건지 다 분담을, 업무 분장을 해놔야 각 얼기설기여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. 이 부분들은 조율하는 게 어렵죠. 그래서 PM의 역할이 중요한데요. 이 부분들이 일정이 하나가 딜레이 되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하는데 세세하게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한다,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.